저는 CJ에 좀 오래 있었어요. CJ 아시죠? 제1재당. 네. 제1재당이라고 그러는데 제1재당의 CJ라 해서 이제 CJ로 이름이 바뀐 거고요. 근데 CJ가 지주회사로 되면서 CJ 제1재당이 다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그렇게 됐는데 첫 직장은 애시닐슨이라는 그 회사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몇년 있다가 CJ에서 한 10년 좀 넘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주로 이제 이 신상품 개발, 브랜드 관리, 뭐 신규 사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1재당이 지주회사 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캐시카우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다른 데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열사 이제 지원도 많이 가서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라든지 사업군이라든지 이런 경험은 좀 많이 한 편이고요. 뭐 햇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관여해서 쭉그 출시해서 이제 관여 그 지금까지 계속 관여를 했었고 지금 한 1,000억이 넘게 팔려요. 지금 햇반 하나만 뭐 그랬고 하여튼 그 히트 상품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 뭐랄까 그 관여했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다시다 같은 경우는 CJ제일제당이 한 1,000명 됩니다. 그거 자기가 만들었다 하는 사람들이. 예.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햇반도 좀 했었고 뭐 맛밤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거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컨디션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CGV 처음에 세팅할 때도 제가 좀 관여했었고 뭐 엠넷 뭐 하여튼 이런저런 그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공부도 좀 많이 필요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학교도 가서 이제 박사 공부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책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신상품이라든지 신규 카테고리 사업을 할 때는 마땅히 이렇게 공부할 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책과 관련된 게 따로 있고 뭐 예를 들면 컨셉 관련해서 하는 게 따로 있고 브랜드 관리하는 거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경험하고 공부하고 실무에서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강의는 제가 계속 했어요. 저기 그 직장 다닐 때도.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총괄적으로 쭉 하면서도 뭔가 실무적으로도 좀 도움이 되고 이론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그 자리 기본적으로 저는 이론은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생각하거든요. 너무 현실적으로 이론 실무적으로 가면 좀 향기가 없어지고 너무 이론적으로 가면 실전 그 능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럴 만한 책이 없었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런 쪽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된 책을 한번 좀 써서 내 경험도 좀 공유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써서 이 책을 한번 쭉 읽으면 저의 10여 년 동안 한 마케팅 뭐 공부한 지한 20년 됐지만 그런 경험들이 아무래도 녹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그 책을 한번 쭉 읽고 그 강의를 듣는 순간에 뭐 최소한 저의 한90% 레벨에서부터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바로 넘으실 수 있겠죠. 이제 아침에 눈딱 뜨시면 저를 일단 넘어서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하여튼 그런 배경으로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됐고 그다음에 그이 책의 그 범위라 그럴까? 그 뒤에 그 추천해 주신 분 보면은 이제 제가 존경하는 김진수 사장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도 이제 조언을 해주시길.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중소기업 대학원에 이제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또.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필요해요. 왜? 거기는 자본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두 아이템이 망하면, 말아먹게 되면 굉장한 타격이 옵니다. 회사의 존치가 왔다 갔다 하죠. 대기업은 오히려 실패를 좀 해도 여유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자영업 하신 분들은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 평생 했던 거 자영업 하나 좋은 아이템 있다 그래서 차렸다가 그거 잘못되면 자영업 5년 생존율이 80% 5년 생존율이 한 10% 20%밖에 안 된다 그래요. 굉장히 평생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아무래도 이제 초점 자체는 이제 기업체에 계신 분들의 포커싱은 좀 맞춰져 있어요. 사례도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 프랜차이즈라든지 그런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에 이익을 좀 감,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책을 쓰게 됐고, 오늘 강의 내용도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오늘 드리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전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한 페이지에 딱 정리할 수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보고서일수록 한 장으로 딱 썸머리가 돼야죠. 양이 늘어나면 자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잘 모른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페이지로 저는 그런 정신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기업이 오래 가려고 그러면 저는 이래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많은 길이 있지만 그게 뭐냐면 일단 트렌드를 따라가야 돼요. 트렌드라는 거는 역트렌드도 물론 있어요. 요즘같이 첨단 그 MP3에 그 원음 뭐 192메가일츠 뭐 이런 원음 무슨 그한 곡에 뭐 예를 들면 뭐한뭐 100기가 가까이 100메가 가까이 되는 이런 원음 그 MP3 파일도 있는 시대에 그 LP가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요. LP. LP 아시죠? 추억의 LP. 턴테이블에.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역트렌드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역트렌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트렌디하다. 예를 들면 조명 같은 경우도 LED 조명이 요즘엔 대세죠. 백열 전구는 언젠가는 형광등 같은 거는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이 상품의 트렌드인데 이제 그거를 벗어나서는 좀 쉽지 않죠. 돈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벗어나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깰 수도 있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제가 좀 중시하는 부분입니다. 소비자라는 거는 엔드 유저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내 주머니에서 돈을 지불해서 물건을 구매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죠. 소비자라는 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사람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소비자. 그다음에 우리 회사. 자사, 우리 회사. 우리 회사의 능력, 우리 회사의 어떤 비전 또는 창업 이념. 그죠? 내그 현재 부서의 나의 목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신상품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경쟁자. 내가 아무리 잘해도 경쟁사가 나보다 한 삼만 더. 저는 이제 한삽더 뜨기 운동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촌스러운 말을 쓰는데 한 삽만 경쟁사가 나보다 더 뜨면 저는 지는 거죠. 우리 회사는. 그죠? 한 우리 기능이 조금이라도 더 좋고 소비자들이 조금 더 좋게 생각하면 지는 거죠. 그런 어떤 전략을 경쟁사가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100억을 광고비를 쏟아부었는데 안 팔려요, 제품이. 알고 봤더니 경쟁사는 150억을 썼어요. 그럼 100억을 난 썼지만 150억 차이 때문에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광고 어떤 점유율에서. 그런 경쟁이란. 그래서 이러한 틀 속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말은 쉬워요. 소비자 니즈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서 가장 매력적인 니즈, 상품화 했을 때 성공 가능한 그런 어떤 매력적인 니즈를 가지고, 그걸로 어떤 제품 아이디어를, 니즈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선명한 화질이 필요하다. 나는 있어야 되겠다. TV에서. 또는 뭐, 아이패드에서 얼마 전에 나왔죠. 오늘 나왔죠. 아이패드 3. 3라고는 안 붙였는데, 레티나 액정. 그죠? 그러면 굉장히 그 선명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컨셉 보드라는 거는 일종의 그 인쇄 광고 같은 그런 겁니다. 또는 제품의 청사진 같은 거죠. 그걸 만들어서 미리, 출시하기 전에요. 미리 시장성 평가나 수위 예측을 해서 미리 판단을 받고, 그 다음에 출시를 해서 브랜드 관리하고. 이 프로세스를 쭉 밟아주면, 100년 기업도 부럽지 않다. 좋은 신상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사실은 이쪽 분야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를. 당연히 알죠. 그리고 회사에 다 시스템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성공하고, 예를 들면 P&G 같은 회사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잘 지키고 그걸로 많은 히트 상품을 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는 잘 알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같이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뉴튼이라는 애플에서, 애플이 지금 그 스마트폰, 아이폰 이런 내놨잖아요. 그죠? 내놨지만, 이 원조예요, 이게. 93년에 이미 이 사람들은 이런 비슷한 걸 내놨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PDA라고 그래가지고, 컴퓨터 같은 거죠. 포터블 컴퓨터 같은 거예요. 혹시 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써보신 분, 하나라도. 그럼 알고 계시는 분. 이 중에서 알고 계세요. 그래도 많이 계세요. 얼리 어답터 성향이 좀 많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최초의 그, 근데 여기에 이제 물론 통신, 모뎀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화 기능만 없어요. 지금 현재 기능하고 거의 유사해요. 메시지, 메모 기능, 이 터치패드거든요. 그래서 이 펜으로 메모하고 전화번호 입력해놓고 뭐 메일 주고받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성기를 이뤘어요, 이게. 이게 팜이라는 겁니다, 팜. 이 팜사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존재해요. 그 팜프렌가 하는 그 스마트폰을 내놨는데 사실상 실패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국내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한창 전성기 때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이게 2000년, 2002년, 2000년인가 2001년에 나와가지고 대히트를 한 겁니다. 이건 되게 크고 무거워요. 근데 이건 굉장히 얇고,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죠? 똑같죠? 네. 이거 제가 한 2002년인가 사서 한 5년, 거의 얼마 전까지 쓰고, 지금도 사실은 쓰고 싶어요. 이거 보면, 이게 얇잖아요. 그죠? 되게 얇죠? 얇고 작죠? 이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엄청 팔렸죠. 국내에서도 들어와서 팔았고, IBM에서도 OEM 받아서 IBM에서도 싱크패드라고 그래가지고 그 팔았어요. 네, IBM, LG IBM 시절에. 그랬는데 결국 이 트렌드를 못 따라간 거죠. 이렇게 좋은 거 만들어 놓고 이 케이스도 이렇게 빼면 이제 이게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빼는 거예요. 네. 이 케이스는 별도로 산 겁니다. 이게 그래도 그 루이비통 그래서 거의 이거 값을 주고 제가 산 거예요, 이거. 그 정도로 이 팜을 제가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죽었죠. 에치피에서도 이거 입질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죽었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MP3 플레이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애니콜. 최초로 만든 그 이제 MP3 폰, 최초의 카메라가 달린 폰, 삼성에. 우리나라도 다 이거 했어요, 그죠? 다 했습니다. 그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그 팜에서 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죠. 이거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어요.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말이 많죠. 통신사의 뭐 어떤 그런 정책이나, 왜냐하면 이걸로 저기 인터넷 해버리고 스카이프 해서 국제전화 해버리고 굉장히 싸니까. 그래서 뭐 맞고, 이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여기에 그 와이파이 기능을 다루면 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다른 걸 팔고, 삼성에서. 국내에는 빼고 팔았어요. 통신사의 정책 때문에. 통신사가 갑이잖아요. 삼성전자 을이고, 스마트폰에서는 납품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주춤주춤했죠. 그때 애플이 다시 한번 그 아이폰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대히트를 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렇게 세계 최초의 이런 어떤 것들을 만들고도 이거를 잘 대응을 못했어요. 블랙베리도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많이 죽고 있어요.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매출이. 대세에 적응을 못해서. 그러니까 비즈니스용 위주로 하고 또 어떤 그, 유저 프렌들리 하지 않게. 예를 들면 쓰기가 불편하고 그 터치 기능을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이 회사는. 이게 블랙베리라는 게 자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쿼리 자판. 저도 이제 그 써서 굉장히 감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저는 이제 그 스마트폰을 예를 좀 들었지만 이 찰스 다윈이 한 얘기입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는 강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 살아납니다. 이게 어떤 신상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을 배우고 우리가 지금 뭐이 시간에 뭐 얼마나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지 마라. 자, 좀더 잘해보자, 우리. 좀더 잘해보자. 이래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이란 말이 있잖아요. 뭔가 변화를 줘야 돼요. 지금처럼 늘 하는 거는 하면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죠. 시스템을 바꿔본다든지, 사람이 바꿔본다든지, 조직이 바뀌어본다든지. 또이 말을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의 새로운 조합이다. 아까 보셨죠? 기존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믹스앤매치를 쫙 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것들이 융합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융합의 시대. 그래서 저도 그 융합의 시대에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기업체 하면서 또 여기서 또그 생활도 하고, 이러면서 이두 개를 전복해서, 예. 썰렁한 융합이었습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저는 이그 앞에 그이세 개의 그 단어 명언들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의 상당수가 여기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좀꼭좀 새겨 듣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게 장수 기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하고 싶죠, 누구나. 저도 뭐한그 회사를 한 지가 한지 4년, 5년 차 되는데 30년 후에 제가 살아있을지조차 모르겠어요. 잘, 이렇게 브랜드를 잘 갖고 나가야 될 텐데, 보통 이거는 그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도입 기업이 회사가 이제 창립해서 시장에 들어와서 성장해서 성숙해서 쇠퇴하는데 이네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약한 7.5년씩 걸린대요. 그러니까 30년이면 수명이 다 하는 거죠. 평균이 그 정도. 지금 여기 하나의 통계, 작년 통계인데, 이게 한국이에요. 10년, 100개 기업 중에서 10년 동안 탈락한 기업이 41개. 미국은 47개. 30년 기준으로 하면 73개의 기업이 100개, 그러니까 망했다기보다는 탈락하는 거예요. 아까는 30년 생존인 거. 그러니까 100위 안에 있던 기업들이 그 100위권 밖으로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알고 보면 우리가 그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굉장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한 40대 정도 되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네. 40대 되신 분만 해도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때만 해도 예를 들면 뭐 막걸리 그 근처에서 사다가 몰래 마시고 심부름하고 두부 옆에서 사다가 두부 팔고 이러던 시절에 지금은 이마트 가고 홈플러스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이 급변화. 그러면서 기업도 계속 등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장수 기업이 되기 위해서 또는 이 기업을 꼭 기업이 아니라 브랜드로 보셔야 됩니다. 브랜드 또는 카테고리.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스타벅스 앞서서 이제 블랙베리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지금 급하강을 하고 있는데,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매장이 계속 그 하면서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커피 단가를 쉽게 못 올려요. 요새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원가까지도 다 하고, 그 나쁜 그 구매를 하지 말자. 착한 구매를 하자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여기 이디오피아에서 아주 어린 노동자가 만든 커피를 굉장히 폭리를 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럴 정도로 소비자 감시망도 많고 그래서 요새는 함부로 단가도 못 올리고 그렇다고 한없이 매장을 늘릴 수도 없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벌써 뭐 1,000개, 2,000개 막그 카페베레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에만 한 700개 여기에 점포를 냈다 그래요. 신규 개설한 게. 어마어마하게.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스미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태리 식당, 스몰 이태리 식당 같은 거를 좀 하는 모양인데, 스타벅스도 드디어 그 와인, 맥주 이런 걸 팔기 시작했죠. 객단가가 훨씬 높아지잖아요. 커피 한잔 마시고 2시간, 3시간씩 있는 것보다 와이파이 팡팡 터지게 해줘, 뭐 의자 불편하다고 해서 의자 편하게 해줘, 뭐 굉장히 아늑하고, 그래서 거기서 마치 오피스처럼 일하고, 그 얘기는 주인 입장에서는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회전이. 그죠? 그래서 단가는 높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이 빅커피 응용, 뭐 음료 이런 거 이제 하고. 이게 바로 이제 제품 개발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방면으로는 예를 들면 다각화 하는 거죠. 다각화. 뭐 매장 내 미디어 바를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이 매트릭스가 뭐냐면 엔소프의 매트릭스라는 건데 굉장히 유명한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시장이 새로운 시장, 기존 시장. 기존 제품, 새로운 제품인 겁니다. 이 매트릭스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기존 제품 가지고 하는 전략인데 여기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기존 제품 갖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바카스나 새우깡 같이 잘 신라면 이런 것처럼 잘 유지하는 게 있어요. 잘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육가공 제품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털어먹어도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스낵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제품이 오래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렌드도 바뀌고 소비자의 니즈도 바뀌고 급변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자동차 이런 경우도 쉽지 않죠. 결국은 이쪽 전략으로 가야 아무래도 이그 기업이 생존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이제 제그 생각이고, 이제 이런 쪽 위주로 저는 이제 앞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기존의 이그 브랜드들을 보면 지키려고 하고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순간에 정체되기 쉬워요. 그리고 사실은 유지하고 그 강화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일반적인 기업들이 기존 사실은 기존 브랜드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다음에 신규 브랜드는 어렵잖아요. 개발하기가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리스크도 크고 잘못 손댔다가 뭐 잘리기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쪽보다 이쪽 그 기존 제품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품이 출시가 되면 성장, 성숙, 쇠퇴를 하게 되죠. 이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치는데 이게 이제 기존 제품 프로세스라고 하면 제가 주장하는 새로운 단계는 이앞 단계를 그 추가를 해서 선순환이 되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또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지금 신상품 그 개념 정리를 잠깐 하고 들어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새로운 예를 들면 햇반 같은 거, 그죠? 예를 들면 스마트폰 같은 거 이런 게 신상품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런 새로운 카테고리에 아주 그 시장에서 새롭고 소비자도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그 신상품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이런 신상품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내기도 힘들고. 일반적인 극단적으로 이런 상품도 있어요. 원가 절감.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새로움이 적고 기업 내에서도 새로움이 적은 거. 원가 절감. 원가 좀그 예를 들면 중국산으로 일부 대체한다든지 좀싼 원료로 대체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 포장재를 뭐그뭐 3겹에서 2겹으로 바꿔준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신상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개념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포지션을 좀 바꿔준다든지 브랜드를 좀 새롭게 간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그 주스 같으면 사과 맛, 뭐 포도 맛, 딸기 맛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라인 확장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아이패드를 16기가, 뭐 36기가, 뭐 이런 거 와이파이 버전, 그 다음에 3G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제 라인업을 이걸 계속 추가하는 거죠. 그거 삼성은 기가 막히게 잘하죠. 아이패드,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뭐 그렇게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고 있지만 3GS, 그죠? 아이폰 4, 아이폰 4S 이거 딸라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블랙 화이트, 그다음에 16, 뭐 32, 뭐 이런 정도밖에 없죠. 근데 삼성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마 1년에 몇백 개씩 나올 거예요. 그이 버전이.
그것 빠르게 나오죠. 그것도 능력이죠. 근데 결국은 이거 기존 제품을 보안 개선한다든지 라인을 확장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어떤 신상품이다.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쪽 계통, 이 정도 계통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해보자. 근데 신상품도 이제 종류가 있는데 컨셉력이라는 거, 품질력이라고 우리가 제품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항상. 제품이라 그러면 이 제품 하나, 예를 들면 어떤 3M의 이그 포인터, 이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컨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물리적인 이 제품이 이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이 컨셉이라는 거는 제품을 사지도 않고 사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양을 만져보거나 그 팜플렛을 보거나 설명하는 걸 들어보고 그런 상태에서 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사고 싶게 하는 힘. 먹어보거나 써보고 내가 실제로 구매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야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추천해줘야지. 음식점 같은 경우. 먹어보고, 누구, 저기, 다음 회식할 때 한번 또 와야지. 뭐, 누구한테 소개시켜줘야지. 이런 게 품질력인 거예요. 이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그 신상품, 히트하는 신상품은 뭐냐면, 바로 컨셉도 강하고, 실제로 구매를 하기 전에, 아, 사고 싶다라는 그 사고 싶게 하는 힘이 강하면서, 실제로 사고 나서 사용해봤더니 좋아서 또 쓰게 하는 이게 강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 컨셉력이 약해서 사람들이 아주 천천히 인지도를 높여가고 천천히 사람들이 이 침투율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는 5년, 10년, 햇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년, 5년 이상 걸렸어요. 갑자기 최근 2, 3년 동안 매출이 급격하게 늘은 거예요. 경쟁사들이 한 3, 4년 전서, 한 5년 전서부터 그 경쟁사들이 많이 들어왔죠. 5년, 6년 전. 오뚜기 들어오고 막그 동원 들어오면서 막 광고하고 이러면서 시장의 인지도가 확 높아지면서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1000억을 돌파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한 500억 돌파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거를 인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판단의 신상품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판단하는 게. 그다음에 둘다 약한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컨셉력이 강해.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딱 샀는데 아닌 거예요. 먹어보니 이거 아니네. 그럴듯하다 그러더니 이게 뭐야? 이를 안 사는 거예요. 뭐한번 정도만 먹어보고 안 사는 거죠. 전형적인 이런 상품이 있어요. 여기 여성분들 많으신데, 다이어트 누들 있죠. 누들. 누들면 이런 거 드셔보셨죠? 그 오뚜기에서도 나오고, 뭐 옛날 CJ에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건 뭐냐면, 누들면이어가지고, 먹으면 그 포만감, 면을 먹은 것처럼 포만감이 있는데, 한번 먹어보면 맛이 별로 없어가지고, 땡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이얼만 쭉 일어나다가 컨셉력이 좋아서, 근데 칼로리가 뭐 거의 뭐 100칼로리 뭐한 제로 칼로리에 가깝다 그러고 막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여성분들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니까 약도 먹는데 이까짓 거 이러고 먹는단 말이죠.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먹어보면 그다음부터 재구매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컨셉력이라는 거하고 제품력이라는 거 처음 구매하고 싶게 하는 힘 재구매하고 싶게 하는 힘이 이걸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음식점의 메뉴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제품도 마찬가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자, 많이들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최근에 이게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꼬꼬맨이 좀 다운이 되고 있다 그래요. 이거 뭐예요? 이경규가 만들었다면 이경규가 로얄티를 받는다면 뭐 이런저런 거에다가 또그 말잖아요, 그분이. 닭국물 베이스라며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또 품귀 현상 또 생기고 찾으려고 그러니까 없으면 사람이 더 사고 싶잖아요. 저도 그 처제가 미국에 있는데 이걸 굉장히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이제 이쪽 계통에서 좀 일하는 사람이니까 입점하는 시간이 대충 있어요. 그래서 딱 가서 물어봤죠. 언제 이 제품이 들어오면 풀리느냐. 일주일에 하루에 한번더 들어올까 말까 한대 초기에.
물어봤더니 1시쯤이면 진열을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12시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진열하려고 갖고 나온 거 그냥 거기서 박스를 사정 안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것도.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그걸 해가지고 보냈어요, 처제한테. 그래가지고 처제가 거기서 완전히 뭐그 위에 그 주제 하니까 위에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남편 그제 동서죠. 아주 굉장히 그 히트를 쳤다 그래요. 아주 굉장히 값어, 이거 라면 하나만, 꼬꾸면 하나만 돌리고도 엄청난 그 선물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좀 뿌듯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나가사키라는 경쟁자가 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신라면이 또 방어를 잘하고 있고. 근데 신라면이 이런 위기라면 위기인데 이걸 맞았던 이유는 뭘까요? 지키려고 그런 거죠. 지키려고. 그러니까 저런 니즈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모를 리가 없어요. 뭐 소비자 조사도 많이 하고 시장도 잘 보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오면 이 물량이 줄겠죠. 당연하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게 무서워서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제살 깎아먹는 거. 내 발등을 내 손을 찍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미원. 알고 있었어요. 대상에 아주 효자 상품 아닙니까? 근데 저게 소비자들이 그 MSG가 주성분이죠. MSG는 몸에 안 좋다. 이런 게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갖고 계시죠, 사실은.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안 먹어요, 이제는. 그게 천연 다시다라는, 그 천연 조미료라는 다시다가 공격을 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이 조미료 시장에서, 천연 조미료 시장에서 다시다가 한80% 이상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안 떨어져요, 이 점유율이. 그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키려고 그러다가. 이거를 그냥 그 약간 포석 정도로만 슬쩍 내놓고 여기는 투입 안 하고 신경 안쓴 거죠. 코닥. 지금 뭐 파산 신청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세계 최초로 디카를 만들었어요, 코닥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지키려고 하다가, 그 캐논은 그 만년 열위 브랜드였죠, 필름 카메라 시장에서는. 근데 디카 시장에서는 지금 거의 넘버원. 니콘도 뭐 제끼고, 우리나라에서는 캐논, 니콘이 뭐 쌍벽을 이루죠. 비타 500. 한때 1,500억 이상 팔았어요. 바카스가 한 1,500억 가까이, 이런 레벨인데, 1,500억 이상을 팔아서 뒤집었었죠. 그런데 지키려고 하다가 이제 또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이 저기 꺾어졌죠. 방어를 물론 잘 했지만. 자,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면,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면 그 이익을 자꾸 남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비를 덜 쓰고, 처음엔 노력을 많이 하지만 이러면서 보통 그 시장이 쪼그라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비타오백도 사실은 광고에서 잘안 보여요. 요새 좀 보이죠, 요새. 얼마 전까지 잘안 보였어요. 관리를 잘안 했다는 뜻이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줘요. 그 다음에 판촉을 자꾸 하면 소비자들이 좋아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안 좋아요. 가격 할인하면 싸구려 브랜드. 그래서 노세일 브랜드라는 걸 자랑삼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브랜드들은. 그게 인식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좀 중요시하고 싶은 거는, 어떤 그 신상품, 어떤 시스템, 그 다음에 신상품 만드는 조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일단 그쭉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매출이나 이익이 이렇게 순증해야 돼요, 신상품을 내놔도. 예를 들면 이걸 내놨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기존 제품을 깎아먹어요. 그런 거는 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제품을 내는 거는. 그래서 그걸 좀잘 따져봐야 돼요. 그다음에 그 니즈에 부합한다고 해서 소비자 니즈에 무조건 부합하는 게 아니라, 그 소비자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그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소비자가 꼭 필요하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으면, 그럼 니치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아주 마이너한 사람들만 사는 시장이 되는 거고,
그게 되게 중요하지만 그 미충족도가 약하면 뭐예요? 미투 같은 게 되는 거죠. 차별화가 안 되는. 충족이 다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라면이 기존에서 충족도 다 되고 국물도 뻘겋고 그러지만 얼큰하고 그렇지만 아, 나 이건 뭐 충분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나가사키 짬뽕이나 꼬꾸면 같은 게 들어올 그 여지가 전혀 없죠, 사실은. 근데 건강에 좀안 좋고 덜 먹어 애들한테 덜 먹이려고 그러고 뭐좀 이런 너무 자극적이고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치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컨셉을 구현하는 예를 들면 제품 흔히 보면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구매 의사를 느끼고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사서 쓰는 거잖아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에 좋은 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볼까? 이런 식으로 되면 반대의 경우가 많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너무 컨셉 철학에 너무 이렇게 광고 홍보만으로 팔려고 제품력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좋지 않은데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약장사들 보면 그 시골에서 옛날에 요즘도 그런데요. 막돌 깨고 뭐뱀 이렇게 뱀쇼하고 뭐 불쇼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약 팔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약효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컨셉력을 강화시켜서 극대화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경우든 이 순서를 잘 맞춰야 되는데 컨셉이라는 건 제품의 어떤 청사진 같은 거예요. 설계도. 그거대로 집을 줘야 돼요.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R&D에서 먼저 그걸 찾아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외국에서 들여오면서 뭐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자료로 이제 검증을 좀 해라. 꼭. 예를 들면 소비자한테 인터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매자한테 사전에 인터뷰를 한다든지, 바이어들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선순환을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반드시 출시 전에 뭔가 이 전략 수정이라든지 이런 걸 반드시 출시 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출시 전에. 출시된 다음에 하는 것도 중요하죠. 출시 전에. 자꾸 제품이요. 출시한 다음에 이건 아닌가 보다 접고 또 계속 맛 바뀌고 해서 이런 식으로 되면 소비자가 나중에 불신을 해서 그 기업 브랜드에 대해서 트라이얼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불신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중요시하자. 이 프로세스는 사실은 뭐 흔한 거예요. 어디 봐도 웬만하면 다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고. 흔한 건데, 이거를 좀 어떻게 이거를 잘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기업에서 흔히 이런 일이 생겨요. 이론적으로 앞에서 본건 이런 거예요.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가지고, 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잘 검증해서, 그죠? 출시하기 전에 미리 시장에서 시험 테스트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출시를 하면 되지 않겠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나라는 좀 좁지만.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야, 그 아이디어 좀 내봐.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막 워크숍 하고 막 어디 저기 그 찬바람 쐬면서 그 한적한 시골에 가서 이제 막 합니다. 그랬더니, 갓그 들어온 그 신입사원 또는 대리 이런 사람들이 아이디어 많잖아요. 김대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 야, 그거 한번 해보자. 야, 정말, 정말 요즘 젊은이들은 대단해. 이럽니다. 근데 이제 스크리닝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다 하면서 이제 본사에 와서 쭉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R&D, 재무, 뭐, 쫙, 마케팅 다 모여서 하는데, R&D에서 그렇게 하면요. 그거 결품질, 저기, 그, 결손율 많이 나서 수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 공정은 좀 힘들겠는데요. 아, 그거는 설비를 사실상 도입하기가 어렵겠는데요. 이런다든지. 원가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뭐 이런다든지. 영업 쪽에서 또 어디, 지금 서울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저쪽 그이 경상도 제가 담당하는 이 지역에서는 그런 거 사람들이 싫다 그럽디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혼란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더니 김대리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아이디어를 김대리가 냈는데 우리나라 그 있잖아요. 원인자 부담 원칙. 네가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당신이 제일 잘할 거 아니야. 당신이 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열심히 죽어라고 밤새서 했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전국에 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리포트가 날라오는데 난리도 아니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본 것처럼 트라이얼이 천천히 일어나는데 이게 빠른 건지 느린 건지 잘 모르겠고, 이거를 예를 들면 햇반처럼 뭐한 5년 이상 기다리면 확 뜰지 안 뜰지 이게 판단도 못 하겠고 기준도 별로 없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200이 나왔어요. 약 먹어야 될것 같은데, 그죠? 입원하거나. 근데 높은지 낮은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그 레퍼런스가 없을 때, 없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기 그뭐 아마존 원주민 같은 사람들이 자기네 뭐 혈압계 갖고 와서 재면 자기네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뭐 얼마 이상이면 낮은 거 높은 거 이거.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이게 좋은 건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 시점에서 더 자원을 광고를 더 투입해서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 없. 그래서 이제 그 김대리는 다른 회사 가고. 그다음에 날카롭게 아주 비판하는 게 원래 쉽잖아요. 스나이퍼들이 항상 있어요. 어느 조직에 가든 날카롭게 공격하고 그냥 아작을 낸그 스나이퍼는 당신 말이 맞았어. 윗사람들이 그래요. 역시 당신 말이 진짜 그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살아남고 심지어 승진하고 뭐 이런 식,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왜 그러겠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뚜렷하지 않거나 혈압을 쟀는데 이게 얼마 어떤 진단을 처방을 내려야 되는 혈압 수치인지를 모른다든지 이러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준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시도 규모예요. 컨셉이 일정 수준 이상 그 사고식견 힘이 강한가.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좁혀 들어가 보죠. 이 신상품을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소비자들이 뭘 원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보다 나은 아주 깨끗한 선명한 화질을 원한다. TV에서 그런 시장이 있어요. 저도 TV 시장이 곧 레티나처럼 아이폰 4 같은 거 보셨나요? 그거를 한번 보면 절대 다른 폰을 못 써요. 다른 해상도의 화면을. 굉장히 밝아서. 그리고 그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1080p. 그래서 그 Full HD 버전으로 보는 거하고 약간 그 예를 들면 비디오나 그 CD 버전으로 본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런 니즈가 강하게 있어요. 근데 그 니즈가 있다고 그래서 해결 기술이 뚜렷하지 않으면 지금 40인치, 50인치 수준의 레티나를 만드는 그 기술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원가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OLED 이런 액정도 있잖아요, 있기는. 근데 이제 그게 잘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잘 맞으면 그게 소비자들이 어떤 베네핏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거예요. 아, 난뭘뭐 하고 싶다. 그런데 무슨 OLED 무슨 그런 액정으로 현재 가격으로 그 지금보다 뭐네배 이상의 화질을 뭐 구현해 줍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어때요? 베네핏을 느끼는 거예요, 확실히. 아, 이게 가능하겠구나. 좋은 화질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그럴 때 결국은 그게 좋은 컨셉이 된 거고, 이런 컨셉을 가져야지. 그런 컨셉을 갖는 그런 제품이 결국은 성공한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실현해야 되고, 그죠? 그게 아이폰 4의 어떤 핵심 그 베네핏이었죠. 레티나 액정이라는 게뭐 여러 가지 시리도 있고 뭐 그랬지만 어쨌든. 근데 TV 시장이 아직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를 누가 먼저 이거 선점해서 할지. 얼마 전에도 뭐그 LG나 삼성에서 그런 기술 이미 기술은 있다 그래요. 근데 상용화 뭐 이런 게 이제 문제인데 하여튼 네,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상품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시도 구매, 트라이얼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컨셉, 그러니까 제품의 예를 들면 책을 보고 이렇게 슬쩍 이렇게 보고 아 이거 사고 싶다. 또는 음식점의 간판이나 메뉴나 어떤 이런 걸 보고 사고 싶다. 이거. 그 힘과 그다음에 사용해 보고 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힘이 딱 더해지는 게 결국 진짜 구매래요. 그래서 이둘 중에 어느 하나가 이렇게 그 밸런스가 안 맞아도 앞서 그 매트릭스 본 것처럼 그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맞으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초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제품, 중소기업들 제가 이렇게 만나 보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 제품이 참 좋은데 정말 좋다 그래요 다.
그런데 안 팔리죠, 실제로는. 그왜 그러겠어요? 인지율도 떨어지지만 컨셉력이 안 되는 컨셉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제품을 시식해보고 모든 제품을 샘플을 주면서 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컨셉력이 잘 구현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예를 들면 새우깡을 한번 생각해보죠. 거의 여러분들은 리핏 반복 구매를 하신 분들이에요, 새우깡을. 처음, 생애 처음 먹어본 사람은 분도 있겠지만. 먹어보고, 그거를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또 먹은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시도 구매가 없으면 반복 구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도 구매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볼륨은 반복 구매에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매출은 사실은. 근데 이그 관계가 시도가 그 바로 컨셉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시도 구매를 다시 말해서 좋은 컨셉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소비자 니즈를 잘 꿰뚫어야 된다. 근데 이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건 이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쟁 관점인데, 아까 제가 경쟁 얘기했잖아요. 경쟁을, 지금 그 폴로가 잘안 팔려요. 왜안 팔려요? 폴로 캐주얼이. 폴로 점퍼 거의 안 팔려요, 지금. 주말에 다 노스페이스. 이런 거 입고. 에이글, 이런 거 입잖아요. 그죠? 그냥 평상시에, 산에 안 가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기가 막힌 제목, 역시 글잘 쓰는 사람 틀려요. 기사 헤드라인이 등산복 하산하다. 등산복이 하산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전형적인 청바지 시장 관점에서 본다든지, 예를 들면 캐주얼 관점에서 본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 의복 관점에서 본다든지, 패션 용품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든지,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시장이 달라지죠. 그죠? 생수. 생수는 뭐예요? 이게 물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삼다수면 에비앙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콜라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콜라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왜? 주스, 사람들 건강 때 주스. 그 다음에 생수 마시고. 손님들, 여러분들 접대하실 때 보면, 뭐 드실래요? 커피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생수 좀 주세요. 그냥. 물이나 한잔 주세요. 이런 분들 많죠? 그 경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쟁, 내가 생각하는 신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카테고리에 경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는 현재 내가 제품이 리뉴얼 하거나, 새롭게 리포지셔닝 하려고 하는 제품이 어떤 경쟁 관계인지, 이거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이거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즘에는 특히 융합 시대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경쟁이 생각지도 못한 경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게 어떤 정도, 예를 들면 내가 쓰는 거 하고 또 소비하는 거또 틀려요. 선물하는 거. 선물 시장이라고 그러면 이 패션 용품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죠. 남친이 속된 말로 이렇게 작업 좀 하려고 옷한벌 사줄 수도 있지만, 그죠? 가방을 사줄 수도 있잖아요. 또는 향수를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차를 사줄 수도 있겠고, 드물지만, 예. 네. 그렇잖아요. 완전히 그 용도에 따라서 또 시장이 확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걸 잠깐 이렇게 도식화하면 이런 거예요. 소비자들이 충족도라는 거는 이렇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 먹고 지금 현재 하지만 불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먹는 거예요. 대안이 없어서. 그런 게 충족이 덜된 겁니다. 예를 들면 햄 소세지 같은 경우도 충족도가 좀 낮아요. 왜?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고 아이는 굉장히 먹고 싶어 하지만 덜 주려고 그러고, 그죠?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 근데 중요한, 이런 게 정말 필요해. 근데 이렇게 햄 소세지처럼 맛있으면서 아주 중독성이 있는 그런 맛이면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거 꽤 강해요. 이러면 시장이 존재하는 거예요. 특히 중요하면서 충족도가 낮은 이 시장이, 이걸 제가 매력 니즈라고 하는 겁니다. 어트랙티브 니즈죠. 충족도가 높아요. 그런 시장에 들어가 봐야 경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원가 싸움. 질퍽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막 판촉물 막 주고, 뭐 원가 엄청나게 할인하고 막 이래야지 되죠. 결국은 이쪽을 지향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how to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두 가지 방법. 소비자들을 예를 들면 연역적 귀납적이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스캐닝하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인터뷰도 해보고 예를 들면 질문도 해보고 여러 가지 기법이나 방법을 통해서 뭐그 주부 모니터나 이런 걸 통해서 뭐그 인터뷰도 해보고 많이 이제 계속 서칭하는 거예요. 이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해외라든지 예를 들면 그 마켓 인텔리전스 정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쟁사 정보라든지 경쟁사의 동향 또는 기술 동향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엔 없지만 세계 어디엔가에 존재하고 있는 제품. 그런 것들을 쭉 서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꾸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한테 확인을 해서 괜찮은 것 같으면 도입하는 이런 방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시장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삼성도 미치라는 브랜드, MITS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지금 애니콜로 통합을 해버렸는데, 갤럭시로 이제 새로 했죠. 스마트폰 시장은. 근데 이 미치라는 스마트폰, 옛날 PDA폰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시장이 작다고 생각하고, 못 키웠어요, 사실은. 별로 안 키웠죠. 삼성에서, 못 키웠을 리가 없어요. 안 키운 거예요. 그런데, 니즈가 약하다고 봤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나마도 LG는 더 심각했죠. 아예 폭안 해버렸잖아요. 그죠? 초콜릿 폰 같은 거에 그 히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피처폰에 더 신경 썼죠. 그 당시에 이미 그 블랙베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팜프레오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미 인기를 선풍적으로 끌고 있을 때예요. 그때 그런 것들을, 니즈가 약하다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런 정도가 구현되는 제품,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기능이 되면서 전화도 되고 이런 실물도 좀 보여주면서 예를 들면 가린다든지 해서 그래서 이런 제품이 있다면 사시겠느냐고 확인했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 용의가 있다라고 그런 니즈가 강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아마.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연으로 안 했든 하여튼 뭐 어떻게 했든 간에 굉장히 그래서 늦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몇 년을. 그죠? 면접을 늦었는데, 이제 이 확인적인 니즈라는 이제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마이너스 니즈라는 거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카테고리 시장에 소비자들한테 불만점 이런 걸쭉 리뷰를 해가지고 그걸 개선하는 방식으로 신상품 개발하는 거고, 플러스 니즈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쓰는 거, 현재 쓰는 거, 구입할 때, 살 때, 뭐, 여러 가지 이런 프로세스를 쭉 거치면서, 그럼 이거 말고 어떤 기능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추가적으로 원하는 기능, 뭐, 맛은 뭐,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맛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게 플러스 니즈 분석이고요.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많이. 또는 이제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는 건 트렌드 니즈 분석이에요. 트렌드, 코드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작은 사치 같은 거. 소비자들이 요즘 소비자들이 예를 들면 겨우 먹고 살지만 예를 들면 커피는 스타벅스 가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김밥 1,000원짜리 먹으면서 5,000원짜리 스타벅스를 먹는다고. 그래서 작은 사치인 거예요.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없고 비록 좀 저가 제품 위주로 사고 뭐 그러지만 내가 백화라는 에르메스 하나 매준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작은 사치인 거죠. 또 그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건강 장수라든지 뭐 환상보험이라든지 환상보험이 뭐 롯데월드 가가지고 무슨 뭐그 자이로드롭 타고 꼭 그러는 게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배스킨라빈스를 먹으면서 톡톡 터지는 거 있잖아요. 이름 뭐더라? 그런 거 먹으면서 작은 환상보험 같은 거 하는 거예요. 펀도 느끼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어떤 트렌드 코드들을 갖고 소비자들한테 자극을 주면서 어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방향에서 이제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트렌드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0년 정도가 트렌드가 앞서 있어요.
10년 전 트렌드 코드를 찾아서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신상품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일찍 내놓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1996년도에 이미 생각을 했었어요. 녹차 음료를, 보리 음료 이런 거를. 그래서 개발 직전까지 갔었는데 시장이 너무 없어서 사실은 포기를 했는데 중단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떴죠. 그죠? 사실은 떴잖아요. 결국은 떴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때 그 전에 몇 년 전에 굉장히 히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그 시점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2011년 트렌드, 2012년 트렌드 이런 게 있잖아요. 꼭 그것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보시되 이걸 갖고 보셔야 돼요. 그런 과거 트렌드 같은 걸.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제가 샘플 하나 갖고 왔는데 예를 들면 이 책을 광고하는 건 아니고 이 사전 같은 경우 다 과거의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미래 사전도 있는 거예요. 미래 사전. 이 트렌드 코드 사전이에요. 이게. 미래 사전. 여기 보면 트렌드 앞으로 어떤 트렌드가 일어날 거라는 트렌드들이 쭉 있어요. 그럼 내가 관계되는 카테고리의 트렌드들을 넓게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하나하나 던지면서 이런 거 관련된 어떤 신상품은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냐, 어떻게 있었으면 좋겠냐 계속 던지면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제가 이건 많이 해봤는데 수백 개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워크숍을 한다 그러면 어떤 한 아이템을 가지고 해보면 아마 최소한 2, 300개 나와요. 그걸 가지고 쭉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상품을 만들고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괜찮은 걸 몇 개를 딱 골라내는 게 아니에요. 취미로 여러분들 사진 찍는 분들 계시죠? 사진, 제가 사진 개인적으로 취미가 좀 있어서 우리는 성격상 일단 이렇게 아이템이 하나 딱 이렇게 꽂히면 책부터 쫙 본단 말이죠. 예. 제 별명이 매뉴얼 김이에요. 그래서 매뉴얼부터 책 한 열몇 권 쫙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진을 잘 찍을까 쭉 본 결과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가들 아니에요. 그 양반들 책도 보고 그랬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일찍 일어나라. 새벽에 가서 찍어라. 부지런해라. 그 다음에 많이 찍고 그 중에서 골라라. 예, 많이 찍고. 아이디어나 좋은 상품을 만들 때도 그런 거예요. 다양한 각도에서. 왜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경쟁사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나오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 코드를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미래생활 사전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사전에 가면 거기서 트렌드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가지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선정하는 거예요. 공포의 기둥. 예를 들면 요구르트 회사나 또는 요구르트 어떤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요구르트 관련 어떤 음식 제품을 나 개발하려고 그래. 공포의 기류 올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포의 기류라는 단어를 딱 보면서 요구르트와 관련해서 공포의 기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떤 생각들이 미충족 니즈가 있냐? 그랬더니 잘 먹는데 요구르트 잘 먹긴 하는데 식품 첨가물이 하도 많이 들어서 나 그런 거 걱정이 돼가지고 사실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미충족 니즈가 있잖아요. 있어요 니즈가. 근데 그냥 니즈가 아니라 미충족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 계속 만들어 드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번거롭고 자꾸 까먹고 막상 먹으려고 그러면 만들어 놓은 거 없고 이런 거예요. 사놓은 지 1년 됐고 기계 산지 기계가 두 개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미충족한 거예요. 그렇게 건강에도 좋고 그런 것 집에서 만든 것 같이 그런 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충족이 된 거지. 그랬을 때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요구르트를 먹고 싶다는 거죠. 집에서 만든 것 같고 건강에 아무리 먹어도 건강에 좋기만 한 첨가물도 없는 이런 걸 먹고 싶다
라고 확인이 되면 미충격 니즈가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미충격 니즈를 확인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게 이제 서칭하는 방식이고, 탐색적인 방식이고,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소비자들, 그러니까 엔드 유저가 예를 들면 일반 소비자면 어려운 용어 잘 모르잖아요. 뭐 SPG 기술이 어떻고 이건 뭘 알겠어요. 이게 그 밖에서 안이 잘안 보이는 글라스인 거예요. 유리인 거예요. 그런 기술이에요, 이게. 소비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보이는 거예요. 밤에 거실이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혼하면. 그래가지고 목욕하고 마음대로 나오지도 못한데, 옷 갈아입으러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그래서 항상 커튼 쳐 있고. 근데 밤에도 잘안 보이는, 안에 밖에서, 나는 밖에를 잘 보이지만 밖에서는 내가 잘안 보이는 그런 유리가 있다면 좋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이런 거 있으면 어떠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요게 바로 이런 어떤 CG나 어떤 정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니즈로 바꿔서 이 니즈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기회를 거꾸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서 탑다운, 바텀 업두 가지 방식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도망갈 그한번딱그 예를 들면 뭐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 도망갈 수가 없죠. 반드시 아이디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걸 소비자들한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소비자들. 아, 정말 중요한지, 정말 그 필요로 한 건지, 정말 그 불만, 미충족도가 좀 강한 건지 이런 걸 확인해서 이두 가지가 다 강하면 매력 니즈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니즈를 가지고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니즈를 가지고. 근데 그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쭉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책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방법들을 다 연구해보고 다 써보고 뭐 굉장히 해봤어요. 불편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방법은 좋아. 근데 쓰기가 어려워요. 그거 안 돼요. 그죠? 사람이라는 게. 너무 쉽지만 아이디어 잘안 나오고 안 되죠. 그래서 그 새로운 방식이, 제가 제안하는 방식이 바로 이 MBI법이라는 거예요. MBI법. 이 MBI법은 바로 이건데, 아까 그 황토 느낌의 마루를 갖고 싶다. 그러니까 마루가 요새는 다그 목재 마루잖아요. 근데 황토 이런 게 되게 좋다 그래서 이제 황토 벽지도 바르고 황토 집에서 있어 보지만 마루는 그냥 일반 마루를 깔 수밖에 없다 이거죠. 비닐 마루를 깐다든지. 그래서 황토 느낌의 마루 또는 황토 마루를 갖고 싶다라는 니즈가 이제 있다 그러면 이걸 가운데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칸에. 여기는 빈칸이에요, 여기는. 요거만 있는 거예요. 대체한다든지, 결합해본다든지, 요거를, 이거예요. 뭐, 두 개를 합쳐본다든지. 그죠? 예를 들면, 뭐, 스케줄 기능하고 전화 기능 합친 스마트폰 되는, 뭐 이런 식인 거죠. 볼펜에다 지우개를, 연필에 지우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한번 나중에 좀 일일이 다 얘기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을 제거해 본다든지 유선전화에서 선을 제거하면 무선전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그 것들 쭉 정리해 놓은 스캠퍼라는 그 방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명한 방식이에요. 요거를 응용하는 거죠. MBI에다. 그래서 그 매력 니즈야. 근데 이게 다른 게 목표 설정이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가 목표가 뚜렷해요. 항상 이 칸에 그 A4 용지 이 칸을 만들어 놓고 가운데 매력 니즈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거를 검토를 좀 해서 골라낸 다음에 한 수십 개, 수백 개 또는 뭐 그런 거를 여기 가운데 놓고 그거를 어떻게 황토 느낌을 갖게 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닐 장판에 황토를 첨가해서 황토 느낌을 갖게 한다든지 황토색을 뭐 이건 좀 황당하고 그 원적외선 뭐 들어간 뭐 황토의 원적외선을 추가해서 뭐 나무 아래 황토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을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대리석 황토 뭐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렇게 벽돌처럼 이렇게 강한 황토를 해서 마루를 깔아도 되겠죠. 예를 들면 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무 판넬에다 황토를 결합한다든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소비자 관점, 기업 관점에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전에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아이디어라는 게 결국은 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 그 대리석 황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블럭 형태의 황토 마루를 그럼 개발해보자라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검증을 하는 거예요. 미리 한 줄밖에 없을 때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하면 저항이 커서 못 없어요. 경영 계획에 딱 잡히면 무조건 냅니다, 그냥.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내요. 그죠? 네, 경영 계획에 잡혔는데 그 신상품 이런 것 여러분들 스스로 잘라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어요. 99%는 그냥 갑니다. 이미. 벌써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R&D도 미리 보고, 뭐, 원가 계산도 미리 좀, 근데 금방 해요. 제가 많이 해봤는데, 금방 합니다. 이거, 이 정도면, 경쟁 제품 수준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나와요, 답은. 워낙 유능한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많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약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쌀로 만든 음료 또는 비타민 C가 있어요. 그럼 이거 야 비타민 C 이거 좋은 원료 갖고 왔는데 이거 한번 저기 내보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예 컨셉이 아니에요. 이 비타민 C도 비타민 C 정, 예를 들면 고려은단에서 나온 비타민 C가 요새는 대세죠.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드링크로 비타 500처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스틱 레모나처럼 이렇게 스틱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타겟도 다, 여기서 컨셉이 완전히 다른데, 여기서 컨셉이라는 건 타겟도 다르고, 유저층이 다르고, 그죠? 가격대도 다르고, 제품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포지셔닝도 다르고, 이런 게 컨셉인 거예요. 그죠? 이런 게 컨셉이에요. 요거를 좀 잘, 좀 신경 쓰세요. 그래서 매력 니즈를 가지고, 어떻게 그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합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뭐 엄선된 자재로 튼튼하게 만든다든지, 엄벙해 준 정성으로 밥을 지어서 뭐 고슬고슬하게 한다든지, 여기에는 그 기술적인 내용이 있죠. 그게 그 기술 달성 아이디어고, 이 엄마의 정성으로 찰지고 고슬고슬한, 요런 거는 소비자 니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블라인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늘그 압력 밥솥이 소비자들한테 가장 이상적인 밥, 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거보다 동등하거나 항상 위에요. 이 밥이. 햇반 밥이. 그러니까 품질이 그만큼 되는 거죠. 이런 어떤 무균한 공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컨셉을 만들어요. 여기까지도 종이 한 장이에요, 지금 이거. 없앨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이거를 수십 개 만들거나 또는 몇 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마다가스카. 이거 혹시 보신 분, 마다가스카. 보셨어요? 예.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에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한번 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반응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케팅 자원이나 이런 걸 별로 투자를 안 했어요. 일부러. 근데 역시 그렇게 나왔어요. 예. 그래도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심지어 영화 앞에서 본 어떤 산업재, 어떤 간단한 음식 또는 음식 식당의 메뉴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투썸플레이스라든지, 뚜레쥬르의 메뉴를 개발할 때라든지,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P&G 같은 경우도 이런 과정을,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거 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빙그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건 조금 골치 아픈 것 같지만, 하여튼 어떤 그 기업은 이런 속성을 주는 거죠. 어떤 메가를 몇 프로를 한다든지, 뭐 거품을 얼마큼 낸다든지, 그런 것들이 소비자가 예를 들면, 정말 그 생맥주 같다 이렇게 느낀다든지 뭐 그런 느낌을 갖고 그걸 가지고 결국은 어떤 밸류를 느껴요. 예를 들면 100억대 부자지만 그 아반떼 내지는 그 소형차 뭐죠? 티코 이런 걸 타면서 나는 굉장히 그 CO2
CO2도 그 저감하고 굉장히 나 합리적인 인간이야. 이렇게 그런 어떤 밸류를 느낄 수도 있고, 그죠? 또그 반대일 수도 있고, 사람 다 그런 걸 느끼죠. 그래서 요 연결고리를 잘그 연결이 되는 그런 어떤 컨셉이 좋은 컨셉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항상 리즌 와이. 왜 이게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게 좋은지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수록 소비자가 어떤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구현이 된다면. 자, 그래서 이제 뭐, 다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딱 해봤더니, 소비자한테. 대표적인 게, 뭐, 사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구입 의사죠, 그게. 물어봤는데, 아까 제가 혈압 얘기한 것처럼, 혈압을 딱 쟀을 때, 여러분들 건강진단 받으면 레퍼런스라는 게 있죠. 거기 옆에 보면 기준치, 여기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40대 남자의 평균치.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제품마다, 카테고리마다 다 구입 의사가 같은 제품을 물어봐도, 예를 들면 세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평균 12% 정도면 좀 좋은 편이다. 예를 들면 탑 1이라는 거는 반드시 구입하겠다. 뭐 아마 구입하겠다. 잘 모르겠다. 별로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5점 척도로 물어봤을 때 반드시 구입하겠다라고 한 질문. 거기에 대한 퍼센트예요. 그게 예를 들면 청소 뭐 예를 들면 식품 같은 경우는 한20% 정도면 돼야 높은 거다. 예를 들면 세제 같은 거 12%는 돼야 높은 거다. 왜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있어요. 나라마다 그게 또다 틀립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죠? 물어보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예를 들면 딱 혈압을 재서 정밀한 그 진단을 해야 처방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꼭 드리고 싶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같은 제품을 해도 똑같은 제품을 한국에서 있었던 제품이 중국에 갈때 중국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중국은 일반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 오버클레임 한다 그래요. 높아요. 중국은 자체가 그냥 높아요. 왜? 저개발 국가일수록 그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일수록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응답이.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까칠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유 그냥 한번 사볼까? 뭐. 실제로는 안 사요. 근데 아유 뭐 아유 잘 만들었네 뭐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건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오버클레임을 많이 해요. 저개발 국가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지 그걸 해석을 잘해야 된다 여기서.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의시험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렇게 그 일반화된 개념은 아니에요. 올해 좀 되긴 했는데 많이 이렇게 실천적으로 하질 않아요. 이건 뭐냐면 왜 모의시험이냐면 STM이라고 보통 그래요. Simulated Test Market. 그러니까 테스트 마켓이라는 건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반응을 봐서 여차하면 그냥 없애버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품을 개선해서 내놓는 거죠. 근데 이 모의시험 시장은 내놓기 전에 아까 컨셉이나 시제품 수준에서 출시하기 전에 사전에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요예측도 해보고 해서 괜찮은 것만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STM입니다. 근데 그 방식은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닐슨이라는 회사에서 이게 이제 세계 점유율 1위 그 수혜측 모의시험 시장 모델이에요. 이런 걸 주고 돈을 의뢰해서 살 수도 있고 그런데 돈이 좀 많이 들죠. 뭐 5천만 원, 1억 한 아이템 이런 정도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방식들이 있다. 근데 여기 이제 ADTR이라는 모델도 있고 그런데 요걸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쪽은 좀 들어가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인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점유율을 예측하는 방식이고요. 하나는 그 수요량을 예측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점유율을 예측하는 방식은 예를 들면 햇반 같은 경우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게 나왔잖아요. 물론 일본에는 있었지만 국내에는 없어 새로운 제품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유율 예측을 하기가 곤란하죠. 뭐 예를 들면 무슨 그 샴푸라 그러면 샴푸 새로운 샴푸가 있으면 샴푸 전체를 100으로 해서 나누면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점유율이 나오는데 햇반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점유율이 안 나와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점유율 예측보다는 구매량을 판매량을 예측하는 방식이 제일 좋아요. 이제 판매량을 예측하는 방식 이게 하나예요.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그 컨셉을 보고 이렇게 시도 구매하는 그런 양을 먼저 계산을 해내고 그 다음에 시제품 있죠. 시제품. 그러니까 이건 파는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실험실에서 그냥 만든 거. 그걸 가지고 먹어보거나 또는 사용해보게 하면서 그 사용 소감 후에 그 구입 이사를 물어봐서 그걸 가지고 합하는 그 구매량을 구해서 그게 이제 반복 구매량이에요. 두 개를 딱 더하면 그 총 판매량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예측할 때 그 정확도 문제는 그 차지하고 해도 제가 왜 이거를 좀 강조드리냐면 잘만 하면 아주 황당하지가 않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일 게 100억 나오고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10억이냐 12억이냐 이건 다르잖아요. 근데 이 그런 차원에서 쓰는 것보다는 이거를 출시할 거냐 말 거냐. 예를 들면 A하고 B가 동시에 이게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출시할 건가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정도에는 상당히 유용하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소위 NORM이라는 게 쌓입니다. NORM. NORM이라는 게 쌓여서 그 판단이 점점 정교해지죠. 예를 들면 P&G라든지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뭐 CJ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모델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그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을 넘어 쓰는 제품들만 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센터장 할 때는 이런 걸 항상 주요 제품 다 수예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출시한 다음에 예측치가 얼마나 그 맞은지 틀렸는지를 가지고 모델을 좀 조정하고 이러면서 계속 완성도를 높여나가서 지금 아마 꽤 정확하겠죠. 네, 그런 방식이에요. 대충 아시겠죠? 어떤 방식인지.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타겟 고객 수에 그 연동되는 거예요. 시도 구매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적은 시장을 처음부터 들어가면 당연히 그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 타겟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실무적으로는 이게 예를 들면 그 실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경험에 의해서 예를 들면 스파게티를 컨셉이라든지 제품 완성도를 100으로 했다 그래요. 그리고 짜장면을 그 컨셉이나 제품 완성도 100으로 했어요. 어느 게 시장이 더 클까요? 짜장면이 훨씬 크죠. 네. 스파게티는 왜 작을까요? 완성도를 100으로 했는데 갈 때까지 갔는데 극한의 품질을 완성했는데 기본적으로 그 원하는 니즈가 작죠. 잠재 고객 수가 작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카테고리의 한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사실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신상품 할 때 너무 카테고리나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 작은데 그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면 아무리 완성도가 좋아도 이제 그 아웃풋 예를 들면 매출 예상 매출은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처음부터 고려를 좀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반복 구매 횟수.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반복 구매했어. 음료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번 먹을 수도 있잖아요. 샴푸는 하루에 뭐 다섯 번, 여섯 번씩 까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샴푸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구입 주기가 한 3개월이에요. 일반적으로. 조미료 같은 게 3개월. 음료 같은 경우 구입 주기가 뭐 1년. 늦어도 한 1개월. 제일 잘만 만들어졌다면. 예를 들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시장 차이가 그래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고려하는 이 신상품이 그 반복 구입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소비자들한테 테스트를 해보면 다 나옵니다. 앞에 제가 간단하게 구입이사만 말씀드렸는데 구입이사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변수들을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예를 들면 그 한 번 살 때
하나 사는 게 있고 한번살때두개 사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매출이 두배 차이 나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거 굉장히 차이 나는. 그 다음에 반복 구매율도 중요하지만 이런 반복 구매 횟수 또 반복할 때또몇개 사느냐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과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잘못 사가지고 가면 우리 따님들한테 굉장히 혼나기 때문에 막 집어 던집니다. 뭐 이런 걸 사왔냐.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사와야 되는데 까먹잖아요. 자꾸 이름이 하도 바뀌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다양하게 쫙 삽니다. 그래서 한뭐 5개, 뭐 7개 이런 식으로 사요. 그럼 그 중에 딱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마치 내가 먹으려고 산 것처럼 이렇게 딱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네, 거의 끝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출시하지 말고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고 출시하자. 그래서 이제 출시를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잘해야 돼. 이 관리를 잘해야 베스트셀러가 되고 스테디셀러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관리를 잘 못하면 못해서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농담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오너가 밀면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오너가 밀면 당분간 적자가 나도 계속 밀어붙이고 광고하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텐셜이 없으면 오너가 밀어도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포텐셜을 앞에서 STM이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포텐셜을 확인한 거예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포텐셜을 확인했으면 이 포텐셜을 믿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원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가격 전략이든지 광고 전략, 판촉 전략, 유통 커버리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 수치를 못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팩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거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안 돼. 이렇게 CEO나 CEO에 준하는 사람이 한번 얘기하면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해봤는데 그거 내 10년 전에 다 해본 거거든. 하여튼 해봐. 이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거의 하지 말란 얘기죠. 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의사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에 망한 게 지금은 뜰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포텐셜을 앞에서 얘기한 그런 어떤 수치나 어떤 그런 데이터들로 팩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믿고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자문도 많이 받아보고 어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행히도 운이 좋게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도 했겠지만 회사에서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뭐 수십억 수백억의 어떤 인풋을 받은 어떤 아웃풋들인데 아주 유명한 마케팅 저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마케팅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상당히 높다. 굉장히 많이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면 좋지 않은 단점은 뭡니까? 이랬더니 알면서 안 한다.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션이 STP 아니에요. 전략 핵심 가장 기본적인 STP 맨날 얘기하면서 얘기 강의도 할수 있는데 실제로 세그멘테이션 안 하고 이쪽 그러면 뭐 30, 40대 시장이 어떻고 막 이래서 20대는 이런 물어보면 20대 여성은 이렇게 물어보면 아 거기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실천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서 터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하여튼 신상품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중에서도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찾아 헤맬 필요는 없어요. 이런 책 같은 걸좀몇개 보고 가장 그좀 비교적 난해하지 않고 용이하면서 너무 모델이 너무 복잡하면 못 씁니다. 적절한 걸 하면서 그걸 꾸준히 해가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혈압 하나만 체크해도 많은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당뇨 하나만 체크해도 많은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그죠? 진단을 제대로 다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마다 다 놈을 쌓고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어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만 갖고 체크를 해나가도 몇 가지 지표만 체크를 해도 굉장히 아주 조기에 어떤
건강도를 체크할 수 있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걸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에 앞서서 이제 브랜드라는 개념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품적인 특성만을 갖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물리적인 특성만 갖고 항상 거기에 물리적인 외적인 제품 외적인 것도 토탈로 브랜드고 소비자는 그걸 갖고 판단한다. 우리는 이거 기술이 어떻고 이건 어떤 뭐 햇빛 투과도가 어떻고 이런 걸 따지지만 소비자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으로 보는 거예요. 통으로. 통으로 보고 통으로 느끼고 판단하고 그걸로 하는 아무리 기술적인 게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비자들한테 이미 넘어갈 때는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브랜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많은 브랜드 자산을 측정하는 이론들이 있지만 제가 볼때 그래도 좀그 우리나라에 합리적이고 좀 쓸만한 이렇게 좀 실무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 좀 이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가격이라든지 로열티라든지 인지 품질 브랜드 개성 시장 점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건강도를 출시된 제품을 이걸 빨리 자를 건지 그죠? 아니면 한 2년 정도를 계속 밀어줄 건지 아니면 인지도가 부족해서 광고를 계속해서 더 해줄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샘플을 돌릴 건지 예를 들면 지역을 좀 바꿔볼 유통 지역을 바꿔볼 것인지 그죠? 가격대를 변화해 볼 것이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할때 이제 이런 모델이 좋은데 요거를 조금 응용한 EPBM이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이거 뭐냐면 요거가 이제 핵심이에요. 먼저 크게 소비자들은 먼저 이렇게 알아봅니다. 뭐를 알아야 사죠. 항상 모르면 소비자 머릿속에 없으면 이 시장에 없는 제품이에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없는 거 똑같아요. 그거를 메이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걸 자꾸 착각을 해요. 근데 소비자한테 인지율을 물어봤는데 상기를 못해 소비자가. 그러면 없는 거야. 그걸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아무리 제품의 완성도가 100이어도 소비자가 모르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지를 시키면 소비자가 비교를 합니다. 소비자 행동에 의하면 그죠? 비교를 하는데 그 비교할 때 고려 상품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버크드셋.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뭐라 그럴까? 노래방 가서 노래하실 때 노래 한번 해봐. 갑자기 막 그러면 막 당황하다가 노래를 하는데 거의 18번 중에서 하나를 해요. 그죠? 새로운 노래를 갑자기 이렇게 트라이를 하지 않아요. 소비자도 항상 생각하는 고려 상품군이 있어요. 그게 보통 한세 개. 어떤 경우는 어떤 카테고리는 한 5개. 이렇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서너 개. 한 다섯 좀 많을 수 있죠. 그다음에 저가의 제품은 적을 수도 있고. 이 고려 상표군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비율에 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니즈의 중요 우리 제품 카테고리에서 중요한 쪽으로 간 거냐 안간 거냐 또는 우리 이 컨셉이 중요하게 포지션이 되는 걸로 예측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해요. 근데 화이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이라는 시장이 중요하지 않은데 그 중요한 축으로 바꿔놨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걸 이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이제 행동을 하는데 시도 구매력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시도 구매력이 낮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팜플렛이라든지 어떤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셀링 포인트, 판매원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 이게 약한 거예요, 그죠? 또는 외관의 디자인, 어떤 형태 이게 약한 거예요. 그걸 R&D에 가서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R&D는 억울한 거예요. 시도 구매력은 마케팅 이쪽의 책임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원인을 아니까 진단이 나오죠. 근데 반복 구매가 약해요. 품질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품질력이 떨어지니까 어디가 문제예요, 이거? R&D가 책임져요. 제품 만든 R&D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그 품질이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인식 품질이어야 된다는 거. 소비자가 생각하는 품질. 실제로 예를 들면 당도가 예를 들면 7 브릭스. 바나나 우리 음료수가 바나나 수준의 당도였다. 근데 소비자가 더 달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아니 뭐 바나나 수준의 당도인데 소비자는 그거보다 덜 달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근데 R&D 연구소 입장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바나나 당도가 나와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당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인식 당도가 낮은 거예요. 왜? 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조합에 의해서 소비자가 덜 달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인식 품질이에요. 그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소 수준의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비자들의 상기 측면,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어떤 그 인식 측면, 여기 이제 보통 포지셔닝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소비자의 행동 측면. 이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디를 어떻게 처방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품이 포텐셜은 이미 확인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왔을 때 벌써. 그 포텐셜을 어떻게 그 실현할 것이냐. 여기에, 이중 어디에 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하게 되면, 아주 성공적이고, 또 결국은 좋은 제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장수하는 기업이 되겠죠.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